냥고! 메르크! 스토리아! 대전쟁! 오늘은 메르크 짬통 대전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아니, 오늘은 메르크 스토리아를 하잖아? 근데 그거 아시나요? 메르크 스토리아는 개 쓸모없는 콜라보라는 사실. 근데 개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저번에는 뽑을 이유가 없었음. 그래서 이번에도 안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뽑을 이유가 생겼다 이 말씀. 왠 줄 알아요? 이번에 저걸 뽑아버리면은 난 지금 유저랭크가 19,100이란 말이야. 뽑으면 전부 유랭이야. 그래서 오늘은 현질을 좀 해가지고 유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미리 충전을. 왜 이래 이거 뭐야? 해킹 당했습니다. 몰라 그냥 해. 누르면 되지 않을까? 호행 됐다. 아무튼 8,500입니다. 이걸로 유저랭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메르크 스토리아에 캐릭터만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 확법 때 뽑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가 없어요. 메르크 스토리아 특징. 울슈레도 슈퍼레어도 레어도 전부 크기도 똑같고 생긴 것도 비슷함. 그리고 여기서 알아보니까 좋은 애가 유벤스랑 노노 말곤 다 쓰레기. 난 그나마 생긴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와이번 정도? 얘 정도 제외하면 뽑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헬로나한테는 유벤스도 치크랙이냐고요? 당연한 소리. 오! 일단은 느낌이 좋아. 1노노. 일단 1노노 떴고요. 뭐하는 치크랙인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이제 첫 10뽑 가겠습니다. 레어. 오, 노노. 2노노. 슈퍼레어 시토리유. 오르토스. 요이치. 알로이스. 사레스. 노노. 3노노. 이거 다 유랭 1이야. 플래티넘 조각? 오케이! 오히려 좋아. 경험치 100만도 죽고. 오히려 좋아. 유절먹, 유절먹. 아싸! 유랭 30 얻었다! 노노! 4노노, 4노노. 거기에 현질을 하면은 더 올릴 수 있는 거임. 오! 6노노, 6노노. 5노노였나? 오! 미사리! 안녕히 가세요. 오! 7노노. 냐냐?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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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위치, 노룰, 세레스, 올세르, 어르더스. 울실이 안 나오는데 딱히 기분이 안 좋지 나는. 야 나름 20만원어치인데 난 이건 좀 아니라고. 야 그럼 마지막, 아니 오늘 30만원만 하죠. 아 우슈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떠주라. 아니 오늘도 와이번 못 얻나? 와이번 얻고 싶은데. 어우 너냐우 구노노. 안녕하세요. 어? 방금 유벤스 뽑았는데요? 그쵸? 아닌가? 유벤스 아니네. 일단은 냉장고 가. 기괴하다 기괴해. 그 메르크 스토리아로 가득 참. 죽여줘. 노노 몇 개 뽑았어? 9개네. 10노노는 아니고. 또 후후도 많이 뽑았네? 후 12개? 아니 노노 왜 이렇게 많이 못 뽑았어? 난 이것 좀 아니라고 봄. 후후후후후후후후. 자 지금 유량 몇이야? 19,200? 하지만 이걸 써버리면은? 아 오랜만이야. 냉장고를 비웠는데 전부 사라진 거 오랜만이야. 자 유랭 아, 19,297. 아이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노노 몇 개 뽑았지 그럼 총? 지금까지 몇 개 뽑았는지 봐야겠어. 그러니까 오늘 뽑은 거 말고. 오! 아니 노노 16강이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 1티어잖아. 자 50강까지 달려보죠. 그럼 66강인데 66강만 돼도 꽤 쓸만한 거 아님? 그러니까 탱커로서는? 자 양코 DB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노노가 66이죠 제가? 66 기준? 체력이 26,000? 어? 아 높네 그러면은. 체력이 13만이 되네. 그럼 내가 얘 한번 써볼까? 솔직히 다른 애들 리뷰할 필요는 없고 그나마 애들이 좋다고 한 유벤스 보자. 유벤스 내가 지금 몇 레벨이야? 31레벨이니까 50레벨로 그냥 볼게요 얘도. 오! 근데 잠깐만 얘는 개체구나 얘도. 어, 아 천사의 롱마구나. 그러니까 이 둘만 그나마 쓰는 애들이네. 뭐 아니 체력 100만이면 유사 라길이었네. 뭐 그 외에는 뭐 볼 필요 없죠? 어 검은 적 대형 뭐 나오는 거 있나? 그래 초급 가보자. 야, 야 노노야, 너 여기서 쓸만하지? 너 초급 게릴라 할 때마다 쓰이는 거야. 너 여기서 떡상하는 거야. 냐냐냐냐냐. 축. 66레벨 노노. 자 가는거야. 일단 노노 생긴게 300원이네 일단. 어 나쁘지 않게. 어 쿨타임. 아니 쿨타임이 짧구나. 오 아니 잘 버티는데요? 야 라길 여기서 녹는다 참고로. 오오 오, 아니 잘 버티네. 와 아니 노노 잘 아니 야 라인 유지 잘해. 야 라인 유지 지린다. 자 일부러 소환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 오오 오오 아니 라인 유지 개 잘 되는데? 미쳤네. 아니 진짜로 미쳤네. 어 좋은데요? 아 드립 아님. 드립 아님 진짜로 좋은데? 쿠리넬은 어딨지? 오 이거 다 천사죠? 에이 솔직히 이거 깨야지. 진짜 너 개탔다 개탔다. 라길만도 깨진다고? 아싸 라길 가끔 낼게. 그럼 되지? 49레벨 불편. 알았어 라길 안 넣을게. 그럼 라길 안 넣고 이거만 넣죠? 가자. 야 너 49레벨이야 와 진짜 간지 안 난다. 유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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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벤스! 유벤스! 뭐해 이 새끼? 유벤스 뭐해? 어? 얘 무효효과 있어? 야 근데 버티긴 한다. 오! 야 그래 라인만 지우면 어떻게든 가긴 하는구나. 어 안 죽어 안 죽어. 오오오오 오, 잡았고 잡았고. 쿨타임이 꽤 짧아요 그래도. 아 화나. 아 화나서 안되겠다. 터져요 라스트 보스. 뿌앙 뿌앙. 오오오 빨리 공격해. 아 유벤스 캐리 나보가 좋아보이네. 응? 라보야? 응? 아니야? 어 냥코 도장도 하는데요? 오늘 심심하니까 이것까지 한번 깨볼까? 14만? 첫 라운드에? 엥? 10%밖에 안되네. 얘가 너무 못 때린다. 근데 이전엔 애들이 좋다고 해서 넣어본건데 너무 못 때리네 생각했던 것보다. 21만 오잉? 21만 8500. 와! 1%! 두판만에 1%. 바로 그냥 메르크 스토리아 정보.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거는 노노는 진짜 좋다. 일단 그럼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메르크 스토리아에서 가져야 되는 애는 요술사랑 노노 그리고 울슈레에서 유벤스 정도? 필수! 그러니까 거의 필수인 애는 얘네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애 중에 하나가 메르크가 또 관상용으로 예뻐가지고 걔나 한번 얻어야겠어. 솔직히 노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데요? 노노가 진짜 좋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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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쿨타임이 개빨로. 아니 이 정도면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안 빨라질 수도 있고. 검은 적 대항으로는 진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고방의 역할을 빨리 하기 때문에. 빨리 나오진 않네요 영구력 올려도. 이게 가장 빨리 나오는 건가봐.
빨리 나오는 게 3초인가 보네. 썸네일 하나만 딱 잡고 끄자 오늘. 와 썸네일. 썸네일이다. 와 썸네일이다. 가격 싸서 썸네일 하기 좋다. 대구는 노노가 너무 좋아. 왁! 자 오늘 아무튼 메르크 스토리아 캐릭터 40만원 30만원어치 현질을 하고 노노 그리고 유벤스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봤는데 노노는 진짜로 1티어 맞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스펙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좋아. 그리고 양코 도장도 한번 깨봤는데 뭐 1% 쉬웠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하면은 더 점수 높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아들의 양코 대전쟁 여기까지. 다음에는 메르크 그 돌아다니는 그 메르크라는 캐릭터 얻어보도록 하겠답니다.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